10개월, 19개월 됐어요. 아. 근데 오전 9시에 이제 위층으로 올라가면은 5시 돼서 내려와요. 아, 딸 퇴근 시간에 맞춰서? 아니요, 딸을 뒷장 안 다녀요. 놀아요. 뒷장 안 다녀요. 놀아요. 뒷장 안 다닌다고요? 근데도 육아를 부탁하시는 거예요. 뒷장을 안 다닌다고요? 아, 지금 놀고 있어요. 집에 소파에서 누워가지고 테레비 보고 뭐 전화하고 이것저것 하는 거죠. 다 직장 다닌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당연히 그렇으니까 뭐야? 이거 진짜 고민이다. 아침 9시부터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아니, 지금 다 올라가면은 딸 예매가 그래요. 애기 응아했으니까 기저귀 갈아채우고 네? 저 혼자 화장실 가서 씻기고 뭐, 씻기고? 씻기고 나도 옷 입히고 나면은 우리 서우 유습 좀 끓여줘. 그럼 못해도 끓여줘야죠. 야, 딸은 뭐 하고 있는 거야, 그? 아니, 딸은 그러니까 텔레비전 보고 전화 친구한테 전화 걸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멋있다, 딸 멋있다, 와. 아니, 그러면 다섯 시면 이제 모든 게 다 끝이 나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죠. 네? 끝난 게 아니죠. 네? 또 이제 한참 있다 보면 전화 와요. 서후 응아에서 빨리 올라가 그래. 또 호출해요. 애는 응아 계속 하죠. 또 밤에 잠을 자다 보면은 밤새도록 잠 못 자서니 아빠 좀 한 2시간만 재워줘. 그래갖고 올라가 버려요. 그럼 재워요? 아, 그럼 같이 애기하고 같이 놀면서 잘 때까지 기다려야죠. 뭐. 육아를 왜 아빠가 하세요? 친정 엄마는 또 이제 큰딸 집에 또 애들이 둘이 있어요. 큰딸 집에 맞벌이 하니까. 아, 그 집 맞벌이 아니 그 집은 이해가 가네. 그래도 그거는 맞벌이 하니까 이해가 가요. 그럼 막내딸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막내딸은 그러니까 여기다 아빠가 거지. 당연히 해주는 거지 이렇게 믿고 아빠니까 아빠니까. 아니 그럼 막내 서위 뭐 하세요? 진짜 아빠는 막내 뭐예요? 막내 서위는 우리 딸보다 6살이 적어요. 그러니까 원하네요? 직장 들어간지도 얼마 안 돼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또 근무를 하고 그러다 보면 육아 담당할 시간이 얼마 없어요. 아니 나는 늘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안 해주시면 그만인데 왜 해주세요? 내 팽개 치고 나간 적이 있어요. 있어요? 그런 것들아 술 한 잔 모으러 갔어요. 예. 아버님이? 그랬더니 이제 조금씩 전화 와요. 아빠 뭐 하냐고 나 술 먹는다. 왜? 이러면 아빠 여기 커피 먹는데 애가 막 뛰어다니고 시끄러워. 아 그러니까 카페로 아빠를 불러. 아빠 술 마시고 있는데? 그래서 아.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 또 이제 술 먹다가 또 집에 와 또 데리러 갔죠 또 이제 카페까지 가서요? 네 데리고 왔어요. 아버지가 다 받아주시네 대박. 너무. 근데 마음이 약해가지고 또 끌려가요. 안 해줄 수가 없어. 아빠 원인 제공 하셨네. 친정 아빠를 너무 고생시키는 야, 딸. 세상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단도직입 좀 물어봅시다. 왜 친정 아빠한테 이렇게 독박 육아를 떠맡기시는 거예요? 저는 좀 애 보는 편이 서툰 편인데 아빠가 애를 키우거든요. 그래서 믿고 맡기는 편이에요. 아니 애 보는 게 처음부터 잘하는 엄마가 어디 있어요? 하다 보니 느는 거지. 본인은 일을 안 하시잖아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애를 안 보는 건 아니에요. 옆에서 지켜는 봐요. 지켜는 봐요. 너무 당당하게 전 지켜만 보죠. 뭘 그러면은 왜 지켜보는지 뭐 그럼 옆에서 뭘 이제 아빠가 이제는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리죠. 아빠가 잘 할 수 있도록. 아니 미흡하면 뭐가 빠져요? 뭘 빠져? 아니 뭐가 빠져요? 아니, 예를 들자면 뭐 수저나 젖병 같은 거 아빠가 소독을 잘 안 하시거든요. 말씀을 드려도 계속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저 소독을 하고서는 애 젖병을 돌려야 된다. 네. 아, 그리고 감자튀김이나 얼음 과자, 게다가 매운 치킨까지 애를 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애가 아직 그걸 먹을 나이가 아니거든요. 애가 그걸 먹을 나이가 아니잖아요. 아빠가 먹일 나이. 아빠는 애를 볼 나이가 아니에요. 그걸 본인이 알면 왜 본인이 안 해야 하는 말이에요. 다 아는데. 아빠가 너무 잘 봐요. 서우랑 잘 놀고 또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알잖아요. 말해야 되는 거. 감독님 요즘 왜 이렇게 힘든 사연 주는 거야? 요즘 왜 이렇게 힘든 거만 야 이게 지금 이거는 계속 또 똑같아요. 맞아. 반복이에요. 아까 패턴이랑 똑같아.